우리는 지난주 부전 자전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실수에 아들 이삭이 똑같이 넘어지고 또 그 아들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야비하고 속이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명분을 탈취하는 이런 끔찍한 가정사가 소개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것을 그 시대의 본문의 맥락에서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6장을 다룰 때 25장을 염두에 두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25장에는 복중에서부터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태아가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다투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다음 27장에서는 태어난 두 아들들이 놀라운 광경으로 명분도 빼앗은 아들이 또 그 축복의 실질적인 내용마저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한복판에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또 이삭은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죠.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부분은 단순히 시력을 소개하려고 여기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눈이라는 이 생체기관은 인식의 통로를 얘기합니다. 인식의 통로. 같은 눈이지만 같은 현장을 보지만 그것을 어떤 시각과 시선으로 보냐는 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선교 현장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시선 또는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별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생겨서 점점 못 보게 됐다 이런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점점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별력이 떨어졌을까? 성경을 좀 보십시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었던 난 이 대목을 읽다가 야 진짜 뭐 이런 노인네가 다 있나, 그건 뭐 얼마나 맛있었길래 죽기 전에 저걸 꼭 한번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냥자라는 평소 별미를 가끔씩 잡아다 만들어 주었던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죠. 근데 에서는 이 아버지가 특히 호기로운 인물이고 사냥도 좋아하고 활동적이니까 총애했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불러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4절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뭐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이 별미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축복권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이제 큰아들이니까 축복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도 성경 속에 장자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유산을 두 배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그런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히브리인들의 관습 속에는 통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통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기초가 뭐죠? 고기 때문에. 고기 먹을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무래도 이제 에서보다는 야곱이 조금 모든 면에서 약한 아들이었겠죠. 뭐 늘 내성적이고 집에만 머물고 엄마 치마꼬리나 붙들고 다니고 이렇게 INFJ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심각한 그 문제가 부모의 극단적인 편애입니다. 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떡하리라? 섬기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살펴본 본문 속에는 우리 27장 다시 돌아가서 4절을 볼까요?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라 하라. 자,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에서가, 아니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시의 말씀과 지금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죠? 사회적 통념과 그냥 인간적인 취향, 인간적인 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는 점점 어긋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어기는 것을 넘어서 더 무서운 죄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크게 속을 줄은 몰랐죠.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돼요. 리브가가. 그래서 아, 이러다 안 되겠다. 엄마는 누구를 더 편애했죠? 네. 둘째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럼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게 이 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붙들고 있었나?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일절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이 속임수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집착이기보다는 단순한 인간적인 모성애적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부성애도 좋고 모성애도 좋지만 부성애와 모성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는 신의도 없냐, 뭐 의리도 없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신의 의리를 따져요. 야, 가족끼리인데, 아니요? 신의나 의리가 필요하겠지만, 신의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소위 신의 의리 따지는 건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치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한 몫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신의보다,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가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도 사회적 통념과 자기의 입맛을 따랐고, 어머니 리브가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모성애적, 극단적 편애로 야곱을 사랑했기에 남편도 속이고 아들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 서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글을 지금 처음으로 읽는 독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글을 모세오경에 담아서 기록을 했을 때,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읽는 독자들이 누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읽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신분과 혈통과 선민이라는 사상 때문에 얼마나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한지 알아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이 이 글의 첫 번째 독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아이, 저는 못 가요. 전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좀 손에 땀이 있을 때뭐좀 하려고 그랬더니 두 팔짱 끼고 계시다가 이제 80 넘어서 호호백발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나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는데, 뭐 이제 와서 뭘 하란 얘기입니까? 못 합니다. 안 갑니다. 버티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니라? 칭호니라.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꺼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기 와이프를 속이고 그 나라의 왕을 속여서 두 번씩이나 아내를 위기에 빠뜨렸던 정말 못난 인생의 큰 상처를 남긴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누가 또 넘어지죠? 그 아들 이삭이 넘어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죄악에 대한 부전자전. 또, 그 아들들은 또 어때요? 서로 속이고, 물어뜯고, 복중에서부터, 거기 어머니까지 가세를 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슨 가족 사기단도 아니고, 예? 이 족보를 지금 누가 첫 번째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기 민족과 집안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이런 글들을 읽었을 때 어떨까요?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 종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종성 그럼 뭐 종살이를 했었던 집안인가? 종성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 그래서 족보가 있어요. 일단 족보가 있다는 것은 집안이 평균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족보 없는 집이 대다수였습니다. 족보를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거를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뭐 집안이 온통 한번 큰 시련을 겪는 바람에 그 족보 책이 좀 일부는 지금 막내가 그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내가 가지고 있고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족보가 야로송가 집안입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본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집성촌이 그 경북 그 영주로 이제 올라가서 그 영주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고 거기서 우리 집안은 다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책을 늘 봤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시조가 누구시냐면 송맹자 영자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직급이 꽤 높았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병과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문과 계통입니다. 문과 계통 병과가 그리고 이제 벼슬들을 꽤 하셨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잘 태어났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 믿고 나서 제사 안 지낸다고 굉장히 주변 친인척 분들로부터 좀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일절 그러질 않지만. 자, 그런데 그 정도의 족보를 가지고도 우리 집안에 그래도 그렇게 뭐 뼈대가 없는 집안은 아니었구나 흐뭇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난잡하고 불온한 기록을 담은 조상들의 이력을 봤을 때 이건 거의 가족 사기단 아니야?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기록들을 후대에게 여과 없이 남기셨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뭐 별거 없구나. 똑같이 어느 집에서나 겪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집안도 있었구나.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 조상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마주하게 하면서 우리 모습을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목회를 이제 한 4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가정 대단한 집안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들은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거의 서울대 집안의 의사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면 야, 이 집안은 DNA가 좋아서 이렇게 다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대단하구나.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 나름대로 소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깊은 사연을 목회적으로 듣다 보면 차라리 평범해서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또 집집마다 사별, 이혼, 또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걸로 다 가슴앓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 기도 많이 하시고 저 경건하게 사시던 어머님 뵙고 온 우리 친구 목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냥 무심히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야, 송 목사, 인간은 다 불쌍해. 갑자기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 미국은 이게 그렇게 치매가 걸리고 이제 가족들이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돌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 기관에 맡겨요.
그게 또 미국은 일상화되어 있고, 어머님 한 번씩 뵙고 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시던 어머님인데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이제 정신도 이제 들락달락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거기 어머님 면회하러 갔다가 깜짝 놀랬대요.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교수님이신데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이 신학계에서나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정신을 놓으셔가지고 거의 같이 이제 입원해 계신데 침대 밑에다가 1불짜리를 쫙 깔아놓고 침대 밑에다가,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늙도록까지 사람이 총기가 있고 분별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데 이삭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눈이 어두워지면서 분별력을 잃게 됐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뭐든지 다 자기 존재를 객관적인 자리에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실수가 벌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거꾸로짐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평생 걸려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점점점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을 조그만 맥락만 뒤져봐도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탐하고 자기 취미에 탐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이런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리브가는 음모를 꾸미죠. 리브가의 음모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창세기 27장 21절을 보세요. 21절 성경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근데 뭘 기준했죠? 감각에 기준했어요. 그 어머니의 계략대로 에서가 이렇게 털이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염소 털을 입어서 에서처럼 꾸미게 해요. 근데 음성은 아무리 성대 묘사를 해도 그거는 사람의 음성에도 지문이 있듯이 이렇게 독특한 지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이삭이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제 듣기만 하는데 분명히 야곱의 음성이에요. 근데 손을 만져보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에서의 손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여기에서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그는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비는 걸로 알고 남김없이 복을 다 빌어버립니다. 뒤늦게 들어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방성대곡을 하죠. 그러나 이 복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빌어진 복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살의를 갖게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건너뜁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고 29절까지 쭉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크게 떨며라는 말은 크게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크게 떨며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그제서야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물은 엎질러졌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엎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이때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일로 리브가는 크게 염려해서 한날 한시에 이러다가 두 아들을 잃겠구나 하고 야곱에게 보따리 하나를 싸서 외삼촌 집으로, 라반이 머물러 사는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보내요. 며칠이면 노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며칠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2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이 20년은 각자의 가족들에게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20년의 형벌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수단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인생 속에서 다 무의미한 것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욕망에 묶여서 눈이 멀어서 붙잡고 쟁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했던 이, 그래서 빼앗고 쟁취했던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제서야 진짜 참된 복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바로 앞에서도, 들어가자마자 식객으로 얻어먹으러 들어간 주제에 바로에다가 바로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젠 뭐가 진짜 기준이고 중요한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향해서 형들의 음모 속에 또 이 집안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요. 오랜 세월 야곱의 입에서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이 시간표는 한 홀이나 한 발자국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다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못 간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뭘 근거로 못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나이에 이 능력 가지고 지금 이 조건으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자기 속에 뭔 조건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이게 목회자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뭐 늘어나고 부흥되게 하는 거,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처럼 네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모세도 지금 아직 그 착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인물만 거론해도 우와 대단한 분들인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진상들을 하나님은 이런 거의 가족 사기단 같은 누가 이 기록을 다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조상들의 이력도 별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들었다,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기어코 복을 주어서 그들을 내가 만드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아주 명징하게 한 컷으로 그리라면 고집쟁이 하나님. 고집쟁이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기시는 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우기시는 대로 그 자녀를 만들어 갔어요.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오랜 세월 자녀가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뭐 생물학적인 상황으로도 이제 늦은 나이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 송 의사 빨리 좀 저희 집으로 오래요. 무슨 일인데? 와서 보래요. 강서구 쪽인데 갔죠. 갔더니 막 강보에 쌓여진 아기가 하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그 법률적으로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원래 산모에게 법적으로 다 동의서까지 받고 이제 출생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오면 그게 본인에게 바로 친아들로 입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이제 생기고 낳은 아들이죠.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아내랑 의논을 해서 지금 병원에서 바로 데리고 오는 길이래요. 기도 좀 해줘. 친한 친구니까 이 기쁜 상황을 친구에게 알릴 겸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해 주고 기뻐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은 선교지로 떠났어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그 선교지에 갔는데 밥을 먹으면서 야, 송 목사님 고민이 하나 있다. 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뭐 아무것도 맞질 않는 거예요. 이제 DNA도 그렇겠고 당연히 이거 나중에 이거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안 낫겠냐? 그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던 터라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딱 자르더라고요. 절대 안 된대.
내가 낳았다고 우겨야지. 뭔 소리냐고. 그래서 나 똑같이. 똑같이. 그거 안 된다고. 그 네 자식이고. 그 네가 낳았다고 그 우기는 거지. 그리고 그게 진리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야, 송 목사. 너무 고맙다. 너무 너무 잘했다, 내가. 내가 낳았다고 우긴 게 너무 정확한 판단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더래. 이 친구는 과거에 참 이 선교사는커녕 목회자 되기도 아무 조건이 안 되는 험한 과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험한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우기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기를 것이다. 이 지금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고집쟁이를 넘어서 우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우겨주셨고, 아니야, 너 네 자신을 근거로 넌 좌절하지 마. 내가 누구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이삭이 하나님이야. 이게 그냥 기도할 때 쓰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2024년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우기십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우리를 자녀 만들어서 그 값없이 주는 복의 은혜를 똑같이 세상에 흐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우기심을 내 인생 속에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약속의 손에 우리 3.1교회가 붙들려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